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입니다. 예,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아이센스. 아이센스? 28,500원에 9%. 28,500원이요? 예. 9%. 이것도 오래된 종목이군요. 중간에 뭐 추가 매수나 예. 이런 거 안 하셨어요? 추가 매수 했어요. 응, 추가 매수 하셨어요? 단가가 예. 낮아진 거예요? 좀에 낮아졌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자, 아이센스가 이 혈당 체크 이제 그쪽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. 이게 혈당 측정도 예, 있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요, 이쪽이.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제 2013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하락이 나왔잖아요. 이게 예.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쯤은 다 조정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격은 이미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15,000원까지 왔다면 이미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이 위에서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단가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같거든요. 추가 매수했을 때도 좀 일찍 하셨죠? 그죠? 좀 위에서 예? 추가 매수할 때도 좀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? 위에서? 위에서 샀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예.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단가가 지금 이 정도 가격인 거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번 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단가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. 안 그러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? 예. 그러면 자 가격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16,72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은 15,000원. 기억하세요. 얼마라고요? 15,000원. 네. 15,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15%까지 비중을 좀 늘려서 하면 아마 네, 15%. 지금 9%니까요. 한 네. 6% 정도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. 그죠? 네, 6%는 네. 그냥 한 번에 할 필요 없고요. 3%, 3% 나눠서 사셔도 돼요.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위쪽으로 아마 그러면 아마 25,000원만 와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하시는 게 네.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네,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네. 네.